저는 커피 한 지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매번 세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네요. 됐다. 어떻게 커피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? 사실은 커피를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돈 벌기 위해서. 그래서 아주 그런 그냥 심플한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거 이따가 갈아주세요. 아무래도 이제 제주다 보니까 제주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제주만의 어떤 특색 있는 재료들 그것이 이제 감귤이었고 이 감귤은 또 저희 커피하고도 아주 좀 잘 어우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감귤을 얹어가지고 향과 함께 제주를 또 느끼기도 하는 이렇게 맛으로도 느끼는 그런 메뉴를 만든 거죠. 설명 듣고 드시면 더 맛있어가지고 설명 좀 드려야 될까요? 이게 유자 아메리카노 아이스 텐저린 따뜻한 텐저린 카푸치노인데요. 유자는 이 위에 있는 게 유자 슬러시 밑에는 그냥 물이 아니라 유자를 우려낸 베이스 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유자 슬러시랑 커피랑 베이스가 섞이도록 다 뒤집어서 섞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아이스 텐저린은 위에 있는 게 오렌지인데 오렌지 안으로 넣어서 섞어 마시면은 껍질에서 그 프레쉬한 향이 나오거든요. 그 향이 골고루 펼쳐지면 더 신선한 오렌지 초콜릿 맛 커피가 될 겁니다. 지인이 추천해 줘갖고 커피 맛있다고 해서 한번 들려보게 됐어요. 좀 처음 먹어보는 맛? 일단 이제 귤 맛이 좀 나고 그냥 라떼랑 그냥 다른 맛? 보통 카페라떼 하면은 우유의 고소한 맛이랑 이제 커피 맛이 나는 건데 되게 상큼하면서도 좀 독특한 맛입니다. 맛있네요. 아, 저는 원래 이제 베이킹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디저트를 만들다 보니까 커피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커피를 좀 더 커피랑 맛있는 커피랑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게 고민을 하면서 커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커피를 하게 되었어요. 감아서 9번 덮고 9번 찐 방식으로 만든 이제 제주 귤피로 만든 이제 귤피 차예요. 근데 귤피가 들어가요? 버섯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저희가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. 그냥 고사리를 넣을 생각은 안 했고 저희 고사리 커피인 이유가 제주의 숲을 모티브로 한 카페인데 제주의 곳곳에 가보시면 고사리가 피어나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고사리 커피라고 지었고 고사리가 들어가려고 지은 건 아니라서 저희가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때 이제 귤피를 넣게 된 거예요.
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드린 컵에 이제 에스프레소 부어 드시면 첫 맛은 이제 커피 맛이 강하면서 드시다 보시면은 이제 우러나면서 귤피 맛도 강해지고 다 드시고 나시면은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귤피가 또 우러나거든요. 그러면 또 그것까지 즐기실 수 있게 그렇게 마시면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. 제주 여행하다가 이번에 숙소가 송당에서 그 머물기로 했거든요. 주변에 카페 찾아보다가 고사리가 유명하기도 하고 또 카페 자체가 특이해가지고 방문하게 됐어요. 이거 시그니처 메뉴가 상단에 있길래 그냥 시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뭐 전문적으로 맛은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커피를 즐겨 마시긴 하는데 그냥 깔끔한 맛인 것 같아요.